네, 안녕하세요. 예, 11월 모의고사 여러분들 잘 보셨죠? 예, 11월 모의고사 민법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 모의고사 강평이 뭐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시간은 안 되고, 여러분도 뭐 필요 없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예,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출제하면서, 아, 이거 최신판례인데 좀 이제 올해 시험에도 이제, 그 내년 시험에 이제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출제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위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문제를 보시면, 이번 시험은 좀 쉬웠나 봐요. 그래서 네, 지난 시험까지 좀 이제 다들 어려웠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왔는데 이번 시험은 그래도 예, 통계를 보니까 예, 정답률도 꽤 높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률이 뭐 50% 미만 되는 게 한 두 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다들 잘 맞추셨고 고득점단도 많이 나왔고 그죠? 그래서 좀 쉽게 이제 느껴졌을 수 있는데 아마 실제 시험 난이도 수준이 한 요 정도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문제씩 봐볼게요. 이제 일단 12번. 아니다. 8번. 자, 이제 8번에, 8번도 이제 뭐 쉬운 문제였는데, 8번에 4번 지문을 보시면. 그리고 제가 이제 노트 필요한 부분은 이제 노트 필기를 이제 자료를 만들어 갖고 또 이제 첨부 자료를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요건 이제 노트 자료는 없는 건데, 이제 8번에 4번 지문 보시면. 이게 이제 채권자가 있고. 갑이 있고, 이제, 을이 있고, 그죠? 그냥, 갑이 을이, 을에게 이제 가등길을 해줬는데, 여기 이제 통정의 표시를 한 거예요, 그죠? 통정의 표시를 했고, 또 빼돌리려고 했으니까, 또 이제 사행이 또 되고, 그죠? 그래서 통정의 표시되고, 사행이 되고, 이제, 요런 사례였는데, 예, 나중에 이제 을이 이걸, 그러니까, 갑은, 그러니까 가등기만 해놨으니까. 이 사례는 이제 갑은 이제 A한테 또 이제 가등기 이후에 이제 뭐 등기 넘겨주고, 이제 나중에 을이 본등기 하면은, 요거 이제 뭐 직권 말소 되겠죠, 그죠? 요런 거 이제 지문에 깔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이제 B에게 나중에 또 이제 요걸 이제 처분을 해가지고, 이제 B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은 무슨 얘기냐면, 그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B는 이제 일단, 통정의 표시 측면에서 보면, 그죠? 통정의 표시, 갑과 을의 통정의 표시인데, 무효죠, 그죠? 무효인데, 이 B가 이제 선이래요. 이제 이 B는 선의의 제3자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108쪽 2항의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108쪽 2항에 따라서, 갑과 을이 통정의 표시 무효를 B에게 주장 못해요. 그죠? 그래서 B에게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B는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4번 지문은 뭘 물어봐? 4번 지문은 이제 갑에게 채권자가 있었는데, 이 채권자가 을 쪽으로 이제 사행이 채권자 취소를 하고 싶은 거죠. 채권자 취소를 하고 싶은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자 취소를 할 때, 이 지문이 이제 함정을 판게 뭐냐면, 그니까, 예, 4번 지문이 함정을 판게 뭐냐면,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통정화 표시라도 무효 취소 이중에 따라서 통정화 표시 무효라도 사행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할 수 있는데, 이제, 출제자가 이제 함정을 판게 뭐냐? 선의의 B가 이제 108조 2항에 따라서 보호돼서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갑과 을 사이의 사행 이거 취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4번 지문에서 예, 악의 갑과 을 사이의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건 다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예, 통정의 표시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거하고 예, 갑과 을 사이의 채권자 취소, 그죠? 요 사행위를 채권자 취소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우리, 예, 채권자가 이거 사행이 취소한다고 그래서 이 선의 B에게 영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한 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선이고, 그죠? 그래서 소유권은 전에 취득하고, 다만, 이제, 채권자가 이렇게 채권자 취소했을 때, 이제 승소했을 때, 이 원상회복이. 이 원상회복이 B가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원물 반환은 안 되고, 안 되고, 그죠? 다 액배상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권자가,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가, 을을 상대로, 사행위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제, 허용이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 지문 틀렸다. 그죠? 요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 예, 12번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12번 문제, 정답률이 뭐, 40% 정도밖에 안 됐더라. 그죠? 그래서 보시면, 12번 소멸시효 문제인데, 항상 이제, 소멸시효 문제가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1번은 뭐 됐고, 여러분 아시고, 그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1번 이제 그, 165조, 그죠? 자,
자, 요거는 이제 노트, 아니, 그 해설을 펴놓고서 이제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죠? 그래서 해설을 좀 펴놓으시고. 해설 12번에 1번 그 보시면 165조 1항이죠. 1항. 그죠? 그래서 이 1번 지문은 165조 1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는 나중에 판결 확정되면 10년을 연장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번이다 이거죠. 2번. 그죠? 그래서 우리 2번 해설을 보시면 그 민법 165조는 이렇게 1항에서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 10년을 안 한다고 정하면서 진짜 이제 밑줄 부분 보시면 제3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해졌다. 그죠? 사실 이 165조 3항은 여태까지 이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조문만 있고 실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안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2021년에 최신 판례로 요 165조 3항에 대한 사례가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번 모의고사에도 저번 모의고사에서는 이 조문만 냈었는데 이번에 이제 판례를 또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판례를 이제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2021년 판례 취지는 뭐냐면 이제 165조 1항은 판결에서 확정되면 소멸시효 단기라도 예컨대 3년이라도 이제 10년을 연장된다 이건데 그죠? 이 165조 3항에 보시면 이 확정 당시 변제기 그 밑줄 보면 보시면 3항에서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165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명시적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으면 이거 10년 연장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예외다. 그죠? 매우 중요한 예외다.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사례가 없어서 출제가 안 되고 있었는데 2021년에 판례가 나왔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지문에 이제 12번, 2번 지문을 보시면 이게 이제 키워드를 뭘로 잡으시면 되냐면 이게 이제 소송 비용 상환 청구. 이걸 이제 키워드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 소송비용상환청구는 이게 이제 좀 특수한 점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송비용상환청구이 일단 뭐냐면, 갑이 이제 을을 상대로 이제 법원에 소를 제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갑과 을이 싸우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을이, 예컨대 채무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뭐 고의 또는 과실로 이제 안 주고 버티죠. 그죠? 그래서 안 주고 버티니까 어쩔 수 없이 갑이 이제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이제 법원에 가서 싸워야 되니까 이제 그냥 이제 법원도 그냥 소를 안 해줘요.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소송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 누구 때문에 소송 비용 들인 거예요? 갑이? 아니, 을이 돈만 잘 줬으면 이런 거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이, 변제를 안 하고 막 버티고 막 이래갖고 어쩔 수 없이 소재기하고 소송 비용 들어간 거니까 나중에 이제 소송이 이제 갑의 승소로 끝나면, 을에게, 갑이 이제 을에게 소송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 때문에 내가 안 써도 되는 소송 비용을 썼으니까 이 소송 비용을 나에게 내놔라 이렇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소송 비용 상환 청구인데 여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일단 여부 판단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수 판단을 나중에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갑이 이렇게 나니까 이 소가 끝나고 소송 비용 상환 청구하면 이제 재판을 또 합니다. 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비용 줘라 말아 뭐 요거 이제 재판을 또 하잖아요. 요때 일단 여부 판단 먼저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갑에게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 요거 먼저 확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얼마를 줘라 이거는 아직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요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특징이 일단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 있다. 그러면 너는 갑에게 소송비용 상환 해라. 이렇게 여부 판단에서 갑에게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 있다. 이렇게 확정을 먼저 시켜줍니다. 이거 확정 판결 나온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직 액수가 안 정해져. 이게 얼마를 돌려주라는 건지는 이건 또 나중에 판단합니다. 나중에 판단.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판단. 쉽게 얘기해서 여기 이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아직 액수는 이제 안 정하고 나중에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요 액수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변제기에 도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가? 자, 갑이 을에게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이제 청구했을 때
이 소송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한 승소 확정 판결이 이미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국가의, 그러니까 뭐, 저에게 실제 사례가 이제 국가가 이제 들어, 이게 갑자기 국가일 거니까. 그죠?